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가 오늘 또 음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뭐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밀리는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마지막 최후의 배팅 뭐 이런 구간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요 라인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가가 여기까지 오면은 나는 그냥 영혼의 배팅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라인 구간과 이런 라인 구간,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뭡니까? 간단해요. 여기는 악재가 터져서 떨어진 거거든요. 물론 지수에 대한 영향도 있겠죠. 근데 악재가 터져서 떨어지는 부분이었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올리기는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얘네들의 경영권 분쟁 치고는 조금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이 소액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회사에 또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 같이 싸움을 붙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 뭐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주가를 막 사는 이런 형태의 액션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기타법인 이런 쪽에서 물량이 조금 들어오는 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처럼 경영권 분쟁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기타 범인에서 물량이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본다라고 하면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형제들 간의 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식과 아버지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자식들의 난이라든지 아니면 형제들 간의 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일단은 그런 부분의 경영권 분쟁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됐다라고 해서 충분히 뭐 진단키트라든지 PCR 쪽으로 연관돼서도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이상으로 중국이, 한국이, 일본이,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진단키트라는 시장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 수혜를 받고 있지는 못하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일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라고 해서 진단키트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의 종목들이 큼지막하게 움직이는 것은 이유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휴마시스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하면 정리, 여기서 추매, 여기서 정리,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정리를 못 하셨던 분, 그리고 여기 라인을 이탈하면 또 정리 했는데 정리를 못하고 좀 갖고 있자, 그래서 뭐 하루 뭐 이렇게 반등 나와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악재가 터지면서 뚝뚝뚝뚝 떨어져갖고 대응을 못하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벼랑 끝 전술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게 조금 위험하긴 해요. 의미가 좀 달라졌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돋보기 먼저 눌러주시고요, 허브경제TV 입력하시고 채널로 통해서 들어왔을 때 요게 보이면은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저희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면은요, 오늘의 주도주, 뉴스, 섹터 이런 것들 저희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 챙겨 가신다라고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정보를 받아 가시는 분들이 안 받아 가는 분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이 움직일 때 이거 왜 움직이지? 라고 해서 그냥 헐러버릴 때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보다 얘가 오늘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보를 알고 움직일 때 미리 대응을 한다 라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앞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굉장히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인 구간이요, 예전에 좀 보여줬던 이런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폭을 좀 넓혀볼까요? 폭을 넓혀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좀 대응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벼랑 끝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다시 한번 이런 반등을 기대해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죠. 다만
여기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모든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는 것은 이 뭐랄까요? 손실 폭이 준게 아니라 손실률이 준 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 마이너스 30인데 여기서 추가 매수라면 여기까지 평단이 되고 마이너스 15%야. 근데 비중은 두 배로 넣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매수를 했던 것들만 여기서 정리하는 것과 2차 매수에서 여기서 정리하는 것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면은 일단 본전에 나올 수 있는 거고 1차 매수만 하고 대응을 안 하고 1차 매수만 하고 여기서 매도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5%가 남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말 그대로 벼랑 끝 전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얘가 휴마시스가 그동안에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리는 맞아요. 자리는 맞습니다. 2년 동안에 보여줬던 그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 딱 걸리는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악재가 터지면서 떨어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뭐 코로나가 조금 줄어든다?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계약을 해지가 당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요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모험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나는 여기를 이탈하면은 물량을 일부라도 정리하든지 물량을 전량도 매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반대로 내가 여기서 정리를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밀렸다. 단기간에 다이렉트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 매도로 들어간다? 나쁘지는 않아요. 신규 매수 들어가도 결국은 어디입니까?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 뭐만원 정도까지 넉넉 잡고 만원 정도까지는 여유를 좀볼수 있겠지만 여기 라인을 이탈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도망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면은요, 언제든지 무료 체험도 가능합니다. 이런 매매 같이 하면 됩니다. 저희가 같이 매매하면서 이런 수익률은 뭐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챙겨드릴 수 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저희 허브경제TV가 이런 시장에서도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증명을 해드릴 거고, 회원님은 이런 시장에서도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 저희 허브경제TV를 함께 한다라고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휴마시스 조금 악재 때문에 팔지 못할 정도로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어서 여기 좀 묶여있는 분들, 물려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요 라인 구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차 매수 물량만 갖고 가느냐, 아니면 2차까지 해갖고 이런 리바운드 노려서 본전을 나오느냐, 아니면 밀렸을 때 전량 다 매도하느냐. 네,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